안녕하십니까. 몽키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는 몸을 쓰려면 이 세 가지부터 먼저 알아야 한다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믿고 보신다면 지금 눌러주시고요. 영상을 더 보고 눌러주실 분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자, 테니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초급자 단계를 지나서 중급자 단계 혹은 랠리 단계에 됐을 때는 이제 몸을 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제가 몸을 쓰지 말자라는 강의는 초급자에 대한 강의입니다. 완전 입문자나 완전 초급자. 예, 그분들은 스윙에 대한 메커니즘이 좀 더 다져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강의를 했던 거고요. 이제 랠리를 하는 단계가 되면 공의 높낮이 혹은 길이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몸을 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몸을 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세 가지를 다 제대로 시청하셔야지만 앞으로 몸의 쓰임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높아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몸의 쓰임, 몸 쓰임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상하체 분리. 상하체의 분리가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상하체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돈다면 몸을 쓰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테니스를 입문하는 시점 때는 상하체가 한쪽 방향으로 돌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실 때 치는 걸 보면 지금 이 동작이 여러분들이 테니스를 시작하는 입문자 시절 때부터 중급자 되기 전 초급자 단계까지 배워야 될 한쪽 방향의 몸쓰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면은 어떻습니까? 상체도 왼쪽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고 하체도 공을 치면서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오른발이 나오고 있죠. 그죠? 지금 보시면 공을 칠 때마다 상체도 왼쪽, 하체도 왼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체가 오른발이 뭐 이까지 왼쪽으로 나오진 않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 방향의 결이죠. 근데 이 한쪽 방향의 결이 중급자, 상급자 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한쪽 방향의 결만 알게 되시면 여러분들 다양한 상황의 공을 처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린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이 한쪽 방향의 결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나옵니다. 자, 오픈 스탠스를 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한쪽 방향의 결이 아니죠. 자, 왼발이 나가고 왼발이 이쪽으로 가고 상체는 왼쪽으로 가니까 서로 상하체가 반대 방향으로 꼬아주는 느낌으로 지금 치고 있죠. 지금 보시면 그죠? 상체는 왼쪽, 하체는 왼발이 이렇게 나가면서 서로 반대. 그래서 이 허리 부분이 쪼아주는 듯한 느낌으로 치고 있습니다. 자, 오픈 스텝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공을 치는 방향보다 오른쪽으로 공이 빠졌거나 내가 런닝 포핸드를 쳐야 될 경우에는 이런 몸쓰임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오픈 스텝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한쪽 방향의 결로만 또 쓰게 되면 몸쓰임이 잘못된 거죠. 물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의 거리가 가까워서 지금처럼 이런 모습으로 칠 수도 있지만 원래는 여러분들이 공간력이라는 걸 두고, 나중에 차후에 제가 또 공간력에 대한 강의도 할 텐데요. 공간력을 두고 상하체가 지금 이렇게 서로 교차되도록 스윙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상하체가 또 반대의 꼬임이죠. 자, 왼쪽 방향, 상체는 왼쪽 방향으로 리버스 포핸드를 치면서 오른발이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오른발이 뒤로 빠지고 있죠. 예, 요건 또 세 번째 또 상하체의 반대 쓰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버스 포핸드를 치거나 내가 상대가 친 공이 내 몸 쪽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내가 발이 뒤로 늦춰지거나 뒤로 빠야 되는 경우에서는 이런 몸 쓰임을 또 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그죠? 뭐 지금 다운드라인을 칠 수도 있고 크로스도 칠 수도 있습니다. 예, 크로스로 다운드라인 다 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공이 내 몸에 가까이 왔을 때 혹은 내가 리버스 포인트를 친다 혹은 내가 가까운 공을 크로스로 당겨야 된다 이럴 때는 지금처럼 상체는 스윙이 휘둘러지지만 왼쪽 방향을 휘둘러지지만 오른발은 뒤로 빠지면서 이런 몸쓰임에 또 상하체의 동작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외의 몸쓰임의 동작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상하체의 몸쓰임, 상하체의 서로 교차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좀 더 내가 상황에 따른 몸쓰임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급자 혹은 상급자 분들도 아직도 한쪽 방향의 결에 대한 몸쓰임만 계속 고집하신다면
상황에 따라 오픈 스텝을 했을 때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에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니까 오늘 이 강의를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내 몸의 거리에 따른 혹은 타법에 따른 혹은 타이밍에 따른 몸스윙 동작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하체에 따른 몸스윙 방법 세 가지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지금까지 시청하시고도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스윙이 기본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잡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